여기 보시면 일단은 재가급여 한화생명은 재가급여가 70만원이랑 방문 요양시에는 10만원 더 나와요. 그죠? 그 인지지원등급은 10만원, 방문 요양, 복지용구 이용할 때 10만원,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노치원 이용할 때 1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체는 55,000원, 유병자 간편은 93,000원. 자, 일단은 한화생명은 뇌쪽만 고지사항이 아니고요. 건강체는 우리가 건강보험,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고지한 것처럼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을 고지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건강체. 건강체가 거의 가입이 안 되죠. 고혈압 당뇨, 50대, 60대 되면 세월에 장사 없잖아요. 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 5년 이내 암뇌심 진단받으면 거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유병자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보험료 저렴하고 다 좋지만 납입 면제가 아쉽고 그 다음에 가입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건강체, 병료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그림의 떡이다. 두 번째 DB생명, 재가급여는 70만원, 인지지원등급은 3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예,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인지지원등급 30만원 다 좋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0년까지만 보장이 되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납입 면제는 일단은 중증 치매 시에 혹은 후유장애 8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자, 라이나 생명은 여기 등급 판정 아닌데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자, 라이나 생명은 재가급여는 70만원. 네, 그런 다음에 인지지원등급은 보장이 안 되죠. 그 납입 면제는 중증 치매 시에만 납입 면제되고 1호 등급 시에는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게 아쉽다. 보험료는 7만원. 70만원이니까 7만원이지 100만원이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 자, 흥국생명. 일단은 재가급여 100만원 나쁘지 않아요. 보험료도 7만원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이 안 되는 게 아쉽죠. 하지만 등급 판정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동양생명 이상으로 매우 좋다. 인지지원등급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울 뿐이다. 자, 동양생명 재가급여 100만원 좋죠. 나머지 70인데 흥국이랑 타사처럼 100만원 이게 좋아요. 인지지원등급은 DB생명만 됐다가 흥국생명 되죠. 50만원 돼요. DB는 30, 나머지는 보장이 안 돼요. 그 DB처럼 10년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사망시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그리고 보험료도 7만원 때문에 나쁘지 않고 등급 판정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그 타사는 90대나 95세까지만 되지만 동양생명은 국내 최초로 죽을 때까지 종신보험처럼 종신토로 보장이 된다는 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지지원등급 가장 손해율이 높죠. 죽을 때까지 50만원 된다는 거. 아, 다른 회사는 영업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인지지원등급 50만원 왜 안 내놓겠어요. 손해율이 매우 높으니까 무서우니까 이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제가 서비스 70만원 1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날부터 2만원 장기 요양 등급 받고 방문 요양이나 시설급여 혹은 질병이나 재해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면 하루에 2만원씩 인지지원등급은 안 받고요. 1,4등급 시에 납입 면제. 건강체는 98,000원 더럽게 비싸죠. 유병자는 12만원 뇌쪽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데는 DB, 라이나, 흥국, 동양 이렇게만 되고 한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과 똑같이 고지하고 가입한 것처럼 입원이나 수술이나 장기간 통원치료나 장기간 약복용이나 중대질병은 모두 다 거절이다. 자, 삼성화재. 삼성화재는요 치매로 인해서 재가 서비스, 치매로 인해서 시설을 입수했을 때 보장이 되고 다른 보험사처럼 뭐 허리, 척추, 뼈마디, 관절로 인해서 3등급, 4등급 받았을 때는 인정을 안 해줘요. 치매로만 재가 시설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안고 없는 찐빵, 팬티 없는 고무줄이다. 고무줄 없는 팬티? 고무줄 없는 팬티다. 이렇게 설명, 팬티 없는 고무줄은 좀 웃기죠? 고무줄만 해? 팬티 안 하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되고 보험료는 54,000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험한 7개 회사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장 범위,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에 대해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럭키 세븐, 한화, DB, 삼성, 생명, 삼성화재, 라이나, 흥구, 동양생명 이렇게 7개 올려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동양을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보험료는 타사랑 거의 다 비슷해요. 73,000원. 하지만 100만원까지 되고 타사는 100만원까지 되는 데가 흥우생명밖에 없죠. 그리고 흥우생명은 근데 보험료는 비슷해. 근데 인지지원금이 또 50만원 돼요. 흥국은 안 되는데. 그것도 납입면제는 똑같이 돼요. 하지만 흥국은 75세, 동양은 80세까지. 그래서 인지지원금도 내고 1호 등급 시에도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생명이 가성비 80세 납입면제 그리고 그 인지지원등급 시에 죽을 때까지 50만원씩 나온다는 거. 흥우생명은 90세까지 95세까지만 되는데 동양생명은 최장 95세까지만 동양생명은 사망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한화가 많이 비싸졌네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설계사님 엄청 부러워요. 상품들 많이 아시냐는. 설계사들 많이 몰라요. 저 보호망이 아는 거죠. 열혈 개미님, 그러면 혹시 동양생명 인지전금 50만원 두 개 가입 안 됩니다. 예, 누적해서 한 개밖에 가입이 안 돼요. 루시님, 다 가입하면 노후에 완전 든든하겠어요. 당연하죠. 다 중복가입 돼요. 근데 나중에 손해일 때문에 중복가입을 막아놓겠죠. 지금은 중복가입이 된다는 거. 뿜뿜뿜뿜 역시 암만 들어가 봐도 보험왕 추천 보험생 동양생명 종신보장 럭키 세븐 네 가능합니다. 자 시간상 위에 댓글 남겨주신 거 질문에 대한 답변 못 드린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저 보험왕 제가 급여 총 정리했으니까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장 만기 납입 면제 그 다음에 가입 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 초코파이, 오리온, 동양생명이 가장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 줄평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시 현재 지금 취급하는 보험사 중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납입면제, 가성비 측면에서 동양생명 8월 30일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준비하자. 네, 안녕히 계세요.